박신양 부인 과거, 박신양 아내 백혜진 과거, 박신양 부엔 하겐다즈, 박신양 이혼, 박신양 부인 집안. 배우 박신양은 지난 2002년에 13세 연하 백혜진 씨와 결혼했습니다. 아내 백혜진은 유명 아이스크림 회사 하겐다즈 사장의 딸로 알려져 결혼 당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능력자 박신양의 아내 백혜진은 13살 연하인데요. 당시 21살 대학생 아내에게 첫눈에 반한 박신양. 점. 서울도 아닌 부산에서 사람의 첫 만남 장소 헬스클럽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부산 행사에 초대를 받게 된 박신양은 가족과 부산 여행 중이었던 지금의 아내 백혜진 씨를 헬스클럽에서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운동하는 모습에 첫눈에 반해버려 박신양 씨가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박신양 씨는 아내를 만난 것은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부산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연휴이기도 하고 비행기표가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는 후배를 통해 간신히 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후배에게 표를 구해준 분이 바로 지금의 장인어른이셨다고 하네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하게 된 두 사람. 그 당시에는 혼전 임신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당시 인터뷰 질문에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암묵적인 인정이었겠죠. 박신양 씨의 부인의 사진들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아내의 사생활을 폭로했던 네티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과거 사귀던 남자친구 K씨와 결혼을 했다는 루머도 있었고요. 당시 박신양은 루머로 인해 아내가 상처를 입었다면서 아내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인터뷰가 아직 생각나네요. 근데 실제로 박신양 부인은 결혼을 한 적 있다고 합니다. 사건인즉슨 그 당시 전 남자친구가 유학을 가려고 했지만 군대를 가질 않아서 비자 발급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자였던 백혜진 씨의 도움을 받아 혼인신고 갔었다고 합니다. 철없는 나이에 했던 일이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백혜진 씨 부모님은 혼인무효 소송을 했고 승고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결혼으로 인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박신양 씨. 응원합니다.